자, 그렇다면 이 사각지대인 사람들을 고용보험에 다 가입시키면 안 되나요? 그거는 뭐 돈이 도저히 부족하면 우박사님 어떻게 돼요? 우리 실업급여 예산이 우리 오늘 예산이잖아요. 대략 복잡하니까 13조라고 표현을 네, 할게요. 네, 약 13조. 네, 그러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에 50%가 나머지 50%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0%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26조 정도가 있어야지 전 국민 고용보험이 가능한 거죠. 절견은 재원이 문제라는 네.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네. 계산해 놓은 게 좀 있어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면 돼요? 계산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추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네. 교사, 군인들이 지금 고용보험의 미가입자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17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1조 7천억 정도가 재원이 확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소득을 기반으로 추계를 하고 또 재원은 또 지금 연금 대상자들한테 네. 가입을 시켜서 또 네. 추가로 확보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치열하게 연구를 해본 방법은 있다. 네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계속 연구해야죠. 이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2020년 5월에 전국민 고용 이 제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네. 문제가 뭐냐면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여기에 필요한 거는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지. 그러니까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지가 사실은 커다란 숙제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윤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가입하면 계속적인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재원의 어떤 지속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국민연금 이런 것처럼 이제 부실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실제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런 노력은 하겠죠. 어쨌든 미완성된 거기 때문에. 총장님 그 말씀을 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20대 국회에서 이제 그 예술인에 대해서만 네. 추가를 했습니다. 네. 특수 형태의 그 종사자 9개 직종을 늘려고 했는데 그걸 못 넣고 예술인만 한 이유는 사실은 이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인 복지 법안을 2009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해갖고 지속적으로 이 복지 향상 요구를 계속 해왔던 결과 이 부분이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21대에 가서는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고에 대한 이 직종에 대한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중요한데 네. 지금 이것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정책들이거든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예술이나 특고 같은 것들도 내년으로 이제 추진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거랑은 별개로 우리가 이번 고용위기 아까 봤었던 VCR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은 요걸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시급한 정책들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임시직이나 특수 고용 노동자와 같이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소득이 불확실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봤고 얘기 나눠봤는데 근데 앞서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실업 사태 지금의 이 실업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나 크다는 건데요.